콘텐츠 크리에이터 승훈이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많은 촬영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멋진 포즈를 좀 남기기 위해서 무대 왼쪽부터 바라보시고 멋진 표정 또 환한 미소 부탁드립니다. 네. 무대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. 네. 오른쪽으로도 환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비커먼 아이콘 캠페인 화보 속에서 굉장히 당당한 카리스마를 선보여 주셨다고 들었는데요. 좀 웃음기 없애고 카리스마 있는 표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왼쪽부터 한번 가볼까요? 네,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. 네, 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컨텐츠 크리에이터다. 네, 제 3의 전성이다. 네,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아, 너무나, 네, 멋집니다. 네.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선 부탁드립니다. 네.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하는 그런 멋진 모습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스텔라 아루토의 전용 잔, 챌리스를 한번 전달드려 볼까 해요. 이 잔은 성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. 스텔라 아루토와의 최상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네. 스텔라 아루토와는 나에게 이런 의미다라는 그런 뭐 표정과 네, 제스처를 담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본능적으로 이제 입이 네, 가까이 다가가는데요. 왼쪽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한 잔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인가요? 네. 네. 자,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단 한 잔으로도 스텔라 아루토와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멋진 포즈. 네. 자,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은 듯한 포즈는 어떨까요? 아, 네. 스텔라 아르투와 함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멋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. 네. 아, 재치 있는 포즈가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. 송은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잠시 제 쪽으로 오셔서.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요. 사실은 김윤아 씨 앞에서 노래를 했었어야 되고, 김세호 씨 앞에서 연기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, 네. 제 인생의 가장 도전이자 숙제였던 것 같고, 그런 의미에서 비커먼 아이콘, 꿈은 단절되지 않는 그 이 캠페인의 메시지하고도 저의 이 행보하고도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고, 아,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생각의 소망을 들으니까.